안녕하세요. 골든서퍼 임정 멘트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홍콩 증시, 국내 증시 전반적으로 조정세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뉴욕 증시가 빠지다 보니까 홍콩 증시, 국내 증시가 같이 따라 떨어지는 그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홍콩 항셍 증시 관련해서 제가 오늘 설명드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저희 공개 카톡방 보면은 네. 어떤 회원님께서 남겨주셨는데 네네. 항셍 보면 지지저항이 없어 보인다고 어떻게 지지를 찾는지 처음에 여쭤보셨더라고요. 내가 오늘 좀 팁을 좀 알려주자면 그 지지저항 선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레인지를 두고 매매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기준선이라는 게 있어요. 특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선이 있으면 이거를 탁탁 맞고 움직이는 좀 따박따박 맞는다? 이게 있어. 근데 항셍은 이 기준선보다 조금 더 오버했다가 올랐다, 오버했다가 올랐다. 약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이 기준선에서 손절 잡았어. 근데 손절만 먹히고 다시 가는 경우가 있거든. 맞아. 그래서 차라리 이 기준선과 또 다른 내가 보는 이제 그 지표들이 있거든. 그 지표들을 봤을 때 제일 밑에 선으로 매수를 하고, 만약에 매도를 한다 그럼 선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 네. 그럼 제일 위에 선을 기준으로 매도를 보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면 좋은데, 일단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우선은 항셍 매매를 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100틱 간격을 끊어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항셍이 보면은 22,200, 22,300, 22,400 이렇게 이 100포인트 간격에 이제 지지 저항선들이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대략적으로 끄어봤을 때 여기 22,300에서 지지받고 날아갔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22,200 선에 여기거든요. 여기에서 공방하다가 이제 올라갔죠. 자, 그런데 이때가 이제 애매한 거예요. 22,200 선이 이렇게 있는데 조금 더 밑으로 빠졌다가 올라갔잖아요. 요때는 이제 이 울트라 시스템을 조금 이제 같이 봐준 게 좋아요. 울트라 시스템 보면은 이게 항셍 5분봉이고 이 점선 보이죠? 네. 점선이 하나의 지지선 역할을 하거든요. 점선이. 네. 그래서 이 점선에서 보통 손절 라인을 보통 항셍 한 20틱 정도 잡거든요. 그러면 이게 약간 오버되더라도 20틱 안에만 있으면은 이게 20틱 아닌데 20틱 안에만 있으면은 매수 진입을 해서 홀딩을 해버려도 돼. 자, 그런데 만약에 손절 나갔다 치자. 만약에 손절 나갔다 치더라도 밑에 이 흰색선 보여요? 네, 장기선이요. 이게 장기선이잖아. 이게 진짜 중요한 선이거든. 전반적으로 시세 자체가 장기선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매수를 볼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일단 1차적으로 여기서 진입을 할 수 있을 거고, 만약에 무너진다 하더라도 밑에서 또 받쳐주는 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항셍은 매집을 해서 대응을 하는 그런 전략을 펼치는 게 좋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100포인트 간격에 진입 포인트 라인을 쓰시고, 두 번째는 이제 울트라 차트 있죠. 울트라 차트의 지지 저항선들. 그 선들을 같이 활용하면 훨씬 더 디테일하게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손절 나간다 하더라도 그 다음 대안 선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봐봐요. 여기가 1번 시점이에요. 눌림목 시점이거든. 자, 여기가 2번 시점이야. 이거는 올림 파동이 한번 나오고 조정이 나올 때야. 무슨 말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한번 올라갔다가 줄 때거든. 이때도 노려볼 만해. 자, 그런데 내가 왜 여기를 노렸냐. 자, 첫 번째 이 점선 보이죠? 이게 울트라 지지선이잖아. 단기선에서 매수 대응이 가능함과 동시에 아까 얘기했던 22,300선과 교차를 하죠. 자, 그러면은 점선이 약간 높아. 조금 더 높아. 여기 보면은 점선이 여기 있고 22,300선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둘 중에 밑에 선으로 매수 대응하라고. 그게 22,300선 여기서 진입을 하는 거지.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슈팅 나오죠.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무너졌다 치자. 무너지더라도 지금 보면은 여기 중앙선과 중기점선이 교차하는 구간이 여기잖아요. 네. 여기가 또 재매수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손절 나간다 하더라도 밑에서 재매수 받아주고 여기서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여기서 손절 나갔던 거를 여기서 찾아오는 그런 전략을 구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추세 매매를 하기 때문에 추세 매매 승률 자체가 최소 60-70% 나오거든요. 근데 울트라 차트로 대응을 하게 되면은 거의 80-90% 나올 때도 많아요. 거의 100% 나올 때도 많거든. 그래서 이제 울트라 차트를 조금 더 적절히 활용을 하게 되면은 진입 포인트를 확실히 좀 더 디테일하게 잡아낼 수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약간 이제 흔들린 구간에서도 좀 피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거는 항셍 매매를 할 때는 이제 100틱 간격과 울트라 차트를 보는 게 좋고, 마지막으로 기본 기준선들이 있어요. 기본 기준선. 자, 기본 기준선이 뭐가 있어요? 감독님이 아시기로? 기본 기준선. 기본적으로 매일 보는 거 있잖아. 전일 고점 저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일 종가, 당일 시가,
뭐 전일 고가나 전일 저가, 그리고 중앙선이 있겠죠. 그 외에 이제 피봇이나 디마크 이런 보조 지표들, 그런 라인들도 보시면은 참고해 볼만 한데, 너무 선이 많다 그러면 얘는 제껴 놓고 요 두 개만 보고 하더라도 충분히 항생에서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네. 예, 이렇게 하면은 항생 매매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게 매매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항생 보시면 폭등했다가 다시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되고 있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우선 이 항생 지수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이 항생 지수가 뭐냐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있죠. 미국의 뉴욕의 이제 나스닥 지수, 다우 지수, 그 다음에 S&P 지수가 있잖아. 이 항생 지수는 이제 홍콩 증시에 상장된 상위 1위부터 50위 종목들을 하나로 구성된 그러한 이제 항생 지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금리 인상 얘기 좀 들어봤지. 네.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금리 인상을 이제 할 거다, 이제 과감하게 좀 많이 때릴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급등을 했던 기술주들 그리고 성장주들이 전반적으로 조정세가 나타나고 있어.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었잖아. 이 항생 지수에는 상위 1위부터 50위의 기업들이 들어갔다 했잖아. 거기에 이제 기술주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정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지. 뿐만 아니라 이제 그로 인해서 얘들은 떨어졌지만 또 올라간 종목들이 있어요. 그게 시클리컬 업종인데, 시클리컬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반등세가 나타나면서 자금의 순환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더 최악은 이제 얘들이 더 많이 빠져버렸잖아. 예비 상장 폐지 심사가 있거든. 거기에 홍콩 항생 증시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얘들이 좀 많이 조정이 나오고 있지. 그럼 아까 시클리컬 업종이라고 하셨잖아요. 정확히 시클리컬의 뜻이 뭐예요? 시클리컬 업종이 뭐냐면 경기 민감주를 뜻하거든. 네.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가 뭐냐면 이제 경기가 전반적으로 이제 좋을 때는 같이 올라가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같이 떨어지는 그러한 종목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건설, 정유, 화학, 철강, 이렇게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와중에 이제 미국에서 예비 상장 폐지 리스트가 발표가 된 거야. 근데 거기에 예비 상장 폐지 리스트에 뭐가 있냐면 중국 기업 5곳이 나왔다? 근데 그 5곳이 항생 지수에 또 포함이 됐네? 근데 그게 뭐냐면 또 기술주가 5개야. 어떻게 되겠어? 전체적으로 중국 증시에는 이제 악영향을 주겠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콩 증시가 전반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야. 자,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지금 중국이 어떻게 되고 있어? 중국이 지금 제로 코로나 시대를 뭐 맞이한다나 어쨌다나 그래갖고 코로나 한 명, 두 명이나 걸려도 그 도시 전체를 봉쇄를 해버리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홍콩 증시에 악영향을 주고 있어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 네. 그러면서 미국에서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가했거든. 그러면서 루블화가 폭락을 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아, 우리도 잘못했다간 경제 제재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감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것도 중국 증시에 안 좋은 영향을 좀 줬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슈들이 몰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항생 지수가 조정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당분간 이제 중국 증시는 계속적으로 추세가 하락세를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 증시가 급락한 이유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코로나 사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헝다 그룹 사태가 있었죠. 그 외에 이제 뭐 미국의 예비 상장 폐지 심사 발표가 좀 있었고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줬는데, 불과 며칠 전부터는 이제 상하이 도시 자체를 그냥 막 다 봉쇄를 시켜버렸어요. 무슨 뭐 제로 코로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유럽 시장, 미국 시장에서도 사실은 뭐 위드 코로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뭐 혼자 뭐 제로 코로나 한다니까 뭐 제로 콜라도 아니고 지금 마음대로 뭐 알아서 되겠죠. 뭐 그러든가 말든가 우리는 잘못도 잘 사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중국 증시는 당분간 이제 조정세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금 주의해서 투자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골든서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